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한국어 지킴이 가혜란입니다. 오늘 저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정말로 제 결혼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과 관련된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에 100편이 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결혼과 가족의 결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 때문인데요. 어떤 드라마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세상에 많은 드라마가 사랑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변함없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텐데요. 내 딸 서영이는 아버지와 딸의 사랑과 화해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 정말 싫었어요. 아름답고 똑똑한 서영이가 무능한 아버지를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을 가지만 괴로워하다 결국 화해하고 가족을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희생과 서영이의 사연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 딸 서영이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인사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부모님이나 어른께 인사하거나 격식을 차려 인사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서영이와 결혼한 우재는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서영이를 감싸고 사랑합니다. 서영아! 일어났어요? 열 싹 내렸고 괜찮아졌어. 새벽부터 부엌에서 마누라 손잡고 뭐 하는 거니 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고아라고 속이고 결혼했지만 아껴주는 우재 덕분에 서영이는 행복합니다. 서영이의 쌍둥이 남동생 상우도 결혼을 하고 서영이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일어나셨네요. 저 아침 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서영이 생각뿐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서영이와 상우 부부의 모습 잘 보셨죠?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사말 기억하세요? 서영이가 시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하고 서영이의 아버지도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장면인데요. 두 사람 모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뿐 아니라 어른에게 격식을 갖춰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가 한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인 건 아시죠? 안녕 하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에 어른이 잠을 자다를 높여서 말하는 주무시다를 합쳐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인사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인사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요. 잠을 자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른 인사말도 알아볼까요? 집에 가져. 가출했던 시동생을 달래서 집으로 데려온 서영이. 집안 문제를 해결하며 시댁의 가족들에게 점점 적응해 갑니다.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반갑다, 막내. 동생 상우와 호정이 부부도 꿀맛 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네! 나가요! 오빠, 다녀왔어요? 아버지한테 키 달라고 하는 걸 깜빡했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배고프죠? 서영이의 시동생 성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들렸나요? 다녀왔습니다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돌아올 때 또는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밖으로 나가면서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교나 회사에 가거나 볼일을 보러 집을 나가면서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채색시인 호정이는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수줍게 다녀왔어요? 라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안에 남은 사람은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안에 남은 사람은 다녀왔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오빠 다녀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딴딴따다 딴딴. 아빠 너무 느려. 에이 빨리 들어가는 아빠가 어딨어. 진정 아빠는 서운하니까 천천히 늦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아빠 그러면 더 천천히 걸어요. 내 딸 서영이에는 한국의 결혼 풍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엄마, 많이 나오는데요. 나 걷는 거 이상해? 한국의 결혼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고 축의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겼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부모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신부의 부모는 딸이 신랑 집안의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족 사진 촬영합니다. 보통 서양식으로 하는 결혼 예식이 끝나면 한국 전통 예식인 폐백을 드리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상에다 대추, 밤, 과일 등을 차려놓고 시댁 식구에게 큰절을 하며 인사하는 것이죠. 한국의 결혼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한국의 결혼 문화와 어른께 하는 인사말을 배운 내 딸 서영이.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부모님이나 어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외출을 할 때는 부모님이나 어른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럼 두근두근 한국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국만 어려워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 하는데 부모님 인사하는데 사용했어요. 또 학교 다니는데 사용했어요.